야, 재밌다. 뭐야? 아,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고 있어? 아니, 이건 웬 굳이 날라리 펜션이? 어? 굳이 날라리라니? 명색이 방송 작가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작가를 무슨 작가야? 그냥 아이디어맨이라고 했으면 그랬는데. 아, 작가!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맨, 어? 야, 저게 뭐가 웃기다고 그렇게 웃고들이냐? 어? 왜 재밌기만 한데? 저게 재밌어, 저게? 아유, 유치해서 못 보겠다. 아이고 아이고, 넌 아까 그래서 맹구 흉내내냐? 아유, 진짜 유치해. 아유. 야, 이 자식아, 넌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어, 임마 그럼? 답답해. 어?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냐고? 쥐나 아무도 내가... 못하면서.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지? 에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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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와. 늦겠다, 늦겠어. 넌 저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 어휴,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데요? 에이, 그니까, 저희는요. 집필하러 왔어요. 오늘은 좋은 날 작가. 좋은 날 작가시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처음 본 얼굴이네. 그러니까 오늘부로 스카우트 된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특채로 이렇게 뽑는. 수고해요. 아, 방송국 냄새 좋다. 응? 동영아 같이 가. 아, 들어와 이 방에. 자, 일로.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인 아이디어맨들이야. 안녕하세요, 우이진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야, 신선하네. 어? 아이디어가 톡톡 튀겠는데? 그렇지. 안녕하세요. 신! 신바람 나는 프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엽기적인 아이디어맨 신성엽입니다. 제가 오늘 좀 웃겨요. 되게 솔레발이네. 그만 까불고 다시 커피를 뽑아. 예? 어, 자. 앉아. 저 커피를 뽑아올까요? 아니면 코피를 뽑아올까요? 이왕이면 코피도 쌍코피를 뽑아올까요? 아, 자네 지금 뭐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이구, 아니 웃기면 그냥 부담 없이 웃으세요. 뭐 억지로 안 웃으라고 해요. 지금 웃기니까 여기 안면부지 이렇게 파르르 떨리려고 하는데. 그냥 블랙커피 뽑아올게. 아니, 저 친구 원래 저래? 희진이 언니가 우이진 오빠가 진짜 방송에서 일하는 게 사실이야? 아, 그렇다니까. 코미디 프로에 아이디맨으로 들어갔다는 게 야가 내 말을 안 믿냐, 이 자크씨. 신기해서 그러지. 아, 정말 재밌겠다. 나도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 그거, 된장이랑 고추장 얘기 알아? 알아? 된장, 고추장? 그게 뭔데? 또 시작했어. 된장이랑 고추장하고 결혼을 했대. 그래서 신혼 여행 갔는데 신혼 첫날밤에 고추장이 분위기를 턱 잡으면서 그러더래. 저기, 나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실은 주위 고치야 그랬댄다? 그래서 댕댕이 하는 말이 저 실은 똥이에요 그랬대. 웃기죠, 웃기죠? 입을 콱 조사합을 한 게.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커피 왔습니다. 자, 어! 진짜 재밌죠 이거. 아, 정말 목말리겠네. 정말. 아, 너 진짜 커피는 어째서? 예? 어? 아니 이거 한번 크게 웃기고 그 다음에 뽑아 올라 그랬네. 빨리 뽑아. 어? 예. 와, 와. 나 참. 나 참나. 아, 진짜 미치겠구만. 야, 방송국 갔다 온 얘기 좀 해봐. 그래. 야, 동엽아, 동엽아, 동엽아. 혹시 밥 먹을 때 최진실이랑 같이 먹고, 아, 그래, 또 안재욱이랑 같이 오줌도 넣고 그랬어? 아, 촌스럽게 보는 눈에도. 예준아, 방송 얘기해줄게. 이제 방송에 내가 딱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서 줄을 쫙 쓰고 있는데, 내 바로 앞에 누가 있었는지 아냐? 누구? 최진실. 황신은.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맞아.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김혜자 아줌마가 오더니 어, 제 작가 선생님 내가 너무 배고파서